성경은 분명히 모든 시험은 사단에게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뭐예요? 시험을 받으름다.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예요? 시험을 받아. 근데 이 시험을 받는 것이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절대로 시험을 받으실 분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참 정확합니다. 성경. 그래서 시험을 받으러 가요. 우리는 누구에 이끌려 시험을 받습니까? 악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참 한심하게 외웁니다. 오늘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다. 이 얼마나 그 말은 그 다음 절을 읽어야 그 말의 뜻이 분명해져요. 오늘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하옵시며 다만 뭐예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 마귀가 우리를 이끌어 시험을 받게 하려고 그럴 때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셔서 시험을 받지 뭐예요? 않도록 해달라는 건데 저 집사는 시험을 주시되 저는 빼주십시오.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그런 주기도문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줄줄 외고 있으니 그것은 마귀의 주기도문입니다. 아시겠어요? 마귀의 기도문은 뭐예요? 저 사람은 시험을 맨날 주시고 저는 시험을 주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야말로 유치가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결국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어떻게 이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시험 받아야 될 건덕지가 뭐예요? 그런 죄를 지으신 분도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사단은 예수님도 한번 증명해 보자는 거죠. 정말 혹심하게 시험을 했을 때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거를 증명해 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예수님부터 시험을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걸리면 뭐예요? 반드시 시험을 당하게 돼 있어요. 시험을 안 당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게요? 저 녀석은 시험을 안 해도 나는 든든하니까 시험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어떤 잘못된 결정을 해놓고 전혀 시험이 안 온다는 것은 그것은 나의 영적 상태가 형편없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반드시 옵니다. 아시겠어요? 영적 상태를 내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반드시 희한한 일이 있을 수 없는 일들 같은 일들이 뭐예요?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내가 뭐
예수님입니다. 자기가 뭐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뭐요? 도우시니라. 그래서 인간 이 말을 보면은 시험의 주체는 누구인 것이 확실합니까? 예, 하나님이 결코 시험의 주체가 아니야. 예. 하나님은 친히 시험을 주시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말은 여러분 야고보서에 잘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고 이제 야고보서를 봐야 돼. 예.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뭐예요?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겨? 시험을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쪽이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시험 사단이 시험을 안 할 때는 뭐예요? 네, 너는 완전히 사단의 밥이 돼버렸는데 사단이 너를 시험할 때는 사단이 너를 혹시 뭐요? 놓칠까봐 안 놓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차원이니까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아, 기쁘게 이는 너희 믿음의 뭐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시련이 있고 반드시 뭐요? 인내를 감수해야 되는 것이다. 사단이 있는 한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음식 먹는 것도 뭐요? 인내.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반드시 뭐예요? 시험이 온다. 인내. 그래서 이 우리가 인내할 때 인내를 하려고 해볼 때 내가 얼마나 아직도 부족한 존재인가를 뭐예요? 절실히 깨닫게 되고 그 부족함을 절실히 깨달을 때 내가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게 된다. 이거지. 예. 그래서 관계를 더 철저히 맺겠다. 이 인내를 싫어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내를 싫어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뭐요? 인내하고 살아야 돼.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어? 그 인내는 자유의지를 준 것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유의지 안 주면 인내할 필요 없죠. 그렇죠? 안 돼. 그러면 끝나니까.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의지를 줄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줘주겠다. 그러면 인내할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 인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내를 하지 않기 위하여 어디로 치우쳐버려? 좌로 치우쳐버립니다. 구원 받았으니 뭐 됐다 이거지.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느냐. 자유다. 그래서 인내를 피하기 위한 그러한 가르침이 많이 나타나 그 좌로 치우친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낸다. 이 인내를 만들어 여러분 마음속에 인내 하나님이 인내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네. 인내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지. 특히 여성들은 인내하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인내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아이고 벌써 이런 것도 참을 수가 뭐예요? 인내 그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네. 그런 결과가 나니 시험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병이 난 것도 뭐예요? 그 믿음의 시련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절대로 뭐예요?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보세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저는 이 말 참 좋아. 그러면서 인내를 온전히 뭐요? 이루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결국 품성의 완성은 인내를 뭐요?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인내가 즐거워질 수 있도록 왜? 인내의 결과가 자꾸 즐거움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인내를 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자, 그거를 자꾸 체험할수록 결국은 시련과 인내가 뭔가 좋은 일이 뭐예요? 있을 거라는 그런 향기로운 냄새가 솔솔 나면서 우리가 시련을 받아서 하나님이 인내를 만들어가서 여러분 속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은 시험을 사람이 시험을 어떻게 해요? 받을 때 이 말을 사람들이 분명히 야고보는 이렇게 써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읽냐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실 때 이렇게 읽지를 뭐요? 만약에 이 주체는 사단이다.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어떻게 해요? 받지도 않아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도 악에게 시험을 뭐예요? 받았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틀린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실 우리 한국말에 모순이 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모순이 있는데 우리는 주었다, 주었다, 받았다는 말을 구별 안 하고 자꾸 써요. 그 중에 제일 심각한 혼선은 뭐냐고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뭐요? 주셨답니다. 주셨다고 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주셨다와 받았다를 그냥 같이 사용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기독교에서 최고로 많습니다. 모든 사람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뭐요? 주셨다지 받았다가 아닙니다. 받은 사람 별로 없어. 주셨는데도 안 받아. 왜? 주셨는데도 인내하지 뭐요? 안으면 그건 뭐요? 받은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받았으면 구원 받은 사람은 인내합니다. 인내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 인내를 만들어 주시고 온전한 인내를 이루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말은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말은 그건 진리, 맞는 말. 모든 사람이 받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걸 받을지 안 받을지는 뭐예요? 그 각자가 결정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이렇게 주셨다가 바로 받았다로 되느냐라고 하면요, 그 왜 그렇게 혼동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자유의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는 거는 뭐요? 받아야 되는 게야. 하나님이 주는 건데 안 받나? 왜? 이렇게 돼서 주셨다 이거로 받았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거는 마귀적이야.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대속물 하나님의 품성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으나 받지를 그래서 이 좌파들은 이 좌에 좌로 치우친 사람들은 주셨다 이 고루 뭐요? 받았다 파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우파는 뭐요? 안 주셨다 아직도. 보 가면서 주실 것이다. 그게 우파예요. 가운데는 뭐요? 주셨다. 그러나 나는 과연 받았는가? 이미 주셨는데 내가 과연 주신 것을 믿는가? 그래서 그 주신 것을 과연 받았는가를 시험한다 이 말입니다. 아까 다윗이 시험받은 이유가 바로 그거요.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것을 다윗은 과연 뭐요? 받는가? 그 구원을 받는가? 받았는가? 그래서 시험이 존재하는 이유는 너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셨는데 구원 진짜 받았는가? 뭐요?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 사단이 예수에게 시험을 줬지만은 예수는 안 받았다 이거죠. 우리들은 귀에만 있으면 널름널름 받아. 사단이 싹 이상하게 일을 꾸며가지고 아주 뭐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는 거지. 다윗을 시험했습니다. 그렇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댕겼는데 다윗을 잠들게 했어. 사울을. 그러니까 이거 누가 주신 기회다? 다윗이 그 시험에 짐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와 이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사단은 꼭 무슨 시험이든지 줄 때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큰 뭐요? 뭐 좋은 일을 해주시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어서 탁 걸리게 만든다. 그러나 다윗은 진리를 지켰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할 수가 없다. 이 사울의 문제는 내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가자. 신하들은 아이고
우리 다윗 저렇게 꼴통일 수가 없네. 그러냐 아주. 그래서 그 유혹, 그 얼마나 좋아.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셔서 여기서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여러분 지혜와 인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무슨 좋은 일이 생긴다 싶거든. 자, 검토하세요. 아시겠어요? 네. 혹시 괜히 따라온 거 아니요? 자, 악에게 이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친히 아무도 뭐요? 시험하시지 아니하신다. 결국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뭐요? 받는 이유는 뭐에 끌리는 것이다? 욕심에 끌리는 것이다. 욕심. 크, 나 내가 이런 욕심. 크, 이거를 내가 꼭 뭐요? 가지고 싶었다. 예. 사단은 그 묘한 욕심을 어떻게 해요? 탁 부각시켜서. 예. 예. 그래서 시험을 한다 이거죠. 어느 분이 이 센터를 거창하게 지어 주시겠다. 그 사람 마음은 진심이야. 진심. 그 사람. 그 뭐 제가 확실히. 근데 그 짓는 일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 뉴스타트 센터 짓는 일은 시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저는 하여튼 막 모든 일에 시험이 있을 거라고 저는 이미 각오하고 있는 바죠. 저는 여차할 때는 뭐 센터가 뭐요? 꼭 있어야 될 필요도 뭐요? 없다. 다 그러고 지금 하여튼 프로그램만 하면 뭐요? 된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뭐 꼭 있어야 된다. 그런데 센터 짓는 돈을 다른 데다가 투자할 일이 생겼어. 그거는 막 거창하게 돈 버는 일이야. 아 그러니까 이분이 아 그쪽에 투자하게 되면 막 이건 막 어마어마한 사업이 된대. 아 그러니까 사단이 그 막 그분이 막 그분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이 이게 일을 더 크게 만드시려고 와 이런 일이야. 저도 처음에 딱 듣고 막 회까닥 했어. 진짜 와 이거다. 이 막 대단한 프로젝트. 그걸 두고 헷가닥하지 않기 위하여 그런데 참 마음 한 구석에서는 상구야 여기에 빠져들면 다 날릴 수도 있다. 다 날릴 수도 있다. 무슨 희한한 일들이 뭐예요? 다 그 굉장한 일이에요. 뭐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건 없지만, 예, 네,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자세히 다 들어보니까 아 문제를 발견하겠더라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욕심 내시지 마십시다. 욕심에 이끌려 미혹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피땀 흘려서 모아놓은 돈을 이 뉴스타트 센터를 지으려고 하니까 사단이 뭐요? 그것마저 날리게 할 그런 목적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간다면 나는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럭저럭 하다가 그걸 결국 안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일이 풀렸어요. 하여튼 보면은 다 그 욕심이 나도록 군침이 뭐요? 쫙 나도록 사단 틀림없이 만들어. 그래서 이 그동안의 경험 다에서 연륜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어? 그래서 막 결국 이렇게 성숙하려면 한번 당해봐야 돼. 한 번이 아니라 한 당해봐야 돼.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뭐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돈도 다 날리고 결국은 속이 상해서 유전 사망파를 너무 그 과정에서 받아서 유전자는 꺼지게 되고 병까지 뭐요? 얻게 된다. 그렇죠? 야고보는 그 과정을 야고보도 아주 전통 당해 본 사람 같아요. 그렇죠? 아니고서 이렇게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요? 속지를 말아라. 속지를 말아라. 이게 욕심이다 싶을 때는 절코 속지를 뭐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내면 안 된다. 그래서 다 그 욕심이란 게 그 희한해요. 이번에 우리가 차를 바꾸는데 제 차가 이제 고물이 돼가지고 가다가 서고 이래 사서 고치도 또 서고 뭐 그래서 아무래도 아 근데 최장로 자꾸 박사님 벤츠 중고 같은 거를 하나 사줬네. 최하면 중고도 없어. 우리 최장로는 이제 그래도 박사님을 모시니까 좀 폼이 나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거든. 그 사실 그래요. 우리가 방송국에 뭐 녹화를 하러 갈 때 방송국에서 이 박사님이 오신다 그러 다 마중 나오는데 스타렉스 타고 쫙 들어가요. 저 확실히 그렇긴 그래. 아시겠어요? 그래서 차장로가 그걸 한 면해 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중고라도 처음엔 중고 싸다 이게야.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베라크루스까지 갔어. 베라크루스도 보니까 막 4,500만 원 막 이래 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제가 소렌토라 그랬어. 소렌토. 차장로 아이 소렌토 그거 저 젊은 사람들 뭐 박사님이 소렌토를 어떻게 타시냐고.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 소렌토가 뭐예요? 딱 이제 소렌토냐 산타페냐 이러다가 이제 그래서 소렌토가 좀 좋아 보인다. 연비도 좋아. 연비도 13.6kg더라고. 근데 이제 또 우리 사람이 이거 디젤 차는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저도 막 이 디젤 옛날 그 구형 카니발로 타고 댕기니까 막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이번에도 이제 카니발 가지고 이제 여수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고 막 시끄러운 거 막 이제 막 그러면 근데 막 텔레비에서 막 K7 촥 하고 나오더라고. 와 저거 폼 좋네. 근데 이제 우리는 짐이 좀 많아가지고 항상 좀 소렌토 정도는 돼야 이제 짐인데 짐 좀 양보하고 K7 하자. 그래서 제가 K7 한다. 예? 예. K7 하자. 그래서 K7은 돼 있다. 아 요새 또 그랜저가 새로 나온대네. 신형 그랜저. 보니까 막 이거다 싶어. 아시겠어요? 근데 이 K7도 꽤 비싸요. 그래서 소렌토는 조금 더 좀 뭐예요? 그랜저는 조금 더 비싸. 아, 이왕 K7 할 바야 그랜저 수준까지 하자. 이러다가 이제 이러다가 이제 그 최장로는 소렌토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랜저 하자. 그저 그랜저로 또 굳혀주고 최장로 그랜저로 하자. 근데 이번 눈 왔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 눈 오는데 막 야 이거 앞으로 눈도 뭐요? 이게 이 날씨 변덕이 심한데 예. 그러면 이게 실용으로 돌아가느냐 소렌토로 돌아가느냐? 그런데 소렌토는 또 디젤이야 그렇죠? 약간 가솔린 차보다 시끄러. 아 근데 뭐 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하나님 이게 제가 이 자꾸 어떤 욕심이 작용하는 것 같은데 막 예. 하나님 보실 때 제일 무난하다 싶은 게 그냥 그걸 좀 마음이 딱 결정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오 소렌토라 그래가지고 한 열흘 전에 소렌토 주문했어. 아, 그 욕심과 싸운다고. 예. 예. 그래서 그래도 K7 지나가는 거 보면 좀. 에이, 소렌토 됐다. 뭐 약간 시끄럽다 괜찮다. 근데 이제 신형 디젤은 조금 덜 시끄럽더라고. 보니까 연비도 제일 좋고 그래서 앞으로 기름값도 또 오를 가능성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순백색 소렌토 기대하시라. 그래서 저는 요새 매일매일 기분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 하루가 되지 않았다 소렌토. 소렌토를 만날 날이 30일 내지 41세 온대요. 온대. 예. 기아 K7은 일주일 만에 온대. 일주일 만에 온대. 소렌토는 좀 시간이 걸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참 그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한 게. 야, 혹시 내가 그랜저를 샀다면 사단이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그렇잖아요. 그게 이 욕심이 작용한 거를 사단은 캐치하거든.
그러면 반드시 물고 늘어지면 예. 뭐 이상구가 뭐 다 희생하고 뭐 어쩌고 한다더니 자살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럴 수가 뭐예요?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결정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죠. 예. 사단도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존재가 아니니까 그 속에서 다 하나님께 가장 하나님이 가장 잘 보호하실 수 있는 그 길로 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자 근데 그 동안에 제가 여러 강의 시간 때마다 혹시 돈이 남는 분이 있으면 벤츠를 하나 사달라고 사준 사람 없어. 자, 자, 요한 계시록 2장 10절을 잠깐 보세요.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어떻게 해요?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가 시험의 주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예요? 시험하시려고. 예. 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러 가지고 뭐라 그랬다고요?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요? 바치라. 참 제가 엘렌 화이트를 참 존경합니다. 엘렌 화이트 이 얘기를 두 번 합니다. 아시겠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8장인가를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너희가 봐야 될 것을 아브라함은 뭐예요? 벌써 미리 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렇게.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얘기를 다시 합니다. 그건 이미 부조와 선지자에서 창세기 얘기할 때 한번 하셨어. 근데 그 시대 소망에 있는 얘기와 부조 선지자에 있는 얘기가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선지자가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지자도 다 어떻게 해요? 어릴 때가 있고 점점 성숙해 갑니다. 선지자들 다 그래요. 모세도 점점 성숙해가고 모세도 아무리 성숙해도 결국은 뭐예요? 그 끝에 가서 또 실수를 하고 또 성숙하고 선지자도 실수 절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가 성숙하지 않을 때 틀린 걸 가지고 선지자가 아니다 그러시지를 뭐요? 말라 이 말이야. 그것이 점점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성숙시키시고
계시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도 처음에는 전혀 미성숙해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디요?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랬을 때 요나가 싫었습니다. 왜 싫었냐? 니느웨라는 그 당시 니느웨는 악하기 그지없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상황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부를 때 아하, 나를 뭐요? 어디로 보내려 하시는구나? 니느웨로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 악한 놈들 뭐요? 다 죽여버리고 그런 사명을 주시고, 그렇지, 하나님이 저 니느웨를 그냥 두실 리는 없지. 요나는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참품성을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하나님이 니느웨가 참 걱정이야 그러시는 거야. 눈물을 흘리시면서. 요나가 김이 뭐요? 팍 새버렸어. 요나야, 네가 가서 어떻게 하든지 내 뜻을 요나다 저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해서 구원을 좀 다시 돌아오도록 안 해볼래? 요나가, 나는 그러니 못합니다. 그 자식들한테 가서 왜 구원받으라 그럽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인연을 끊고 요나가 도망간 거예요. 그 도망간 요나도 하나님은 또 뭐요? 물고기 거정 보내가지고 빠져 죽을라는 놈을 뭐요? 근데 이거 뭐 바로 이거지, 요나. 요나. 요나야, 어디로 가냐? 가서. 아무도 같이 댕겨야 되겠네. 사실 서윤이가 잘한대 이거. 그지? 서윤이 이게 잘하잖아. 노세요 하는 거. 아. 근데 그 부조 선지자에서는 엘렌 화이트 하나님이 시험한 걸로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시대 소망에 딱 들어. 시대 소망 여러분 펼치면은 생애의 빛이라는 장이 나옵니다. 생애의 빛. 그 보면 이 얘기가 쫙 새로 설명이 돼서 나오는데 거기는 뭐라고 쓰셨냐면은 역시 엘렌 화이트는 엘렌 화이트다. 아브라함이 뭐 바로한테 거짓말도 하고, 그렇죠. 마누라도 뭐 뺏길 뻔하고,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그렇죠. 거짓말하고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도 애를 써가지고 마누라 돌려받고 이런 오락순위를 사단이 딱 보니까 하하 이거 아직 덜 익었다. 이거는 지금 탁 치면 뭐요? 떨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단이 시험한 것이라고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아, 그래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과연 영감을 받으신 분이야. 그래서 결국 그것도 뭐냐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사단에게 받은 시험도 그 시험의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가 주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가 주제예요. 과연.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 예수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살리는 제물이냐, 아니면 이삭이 제물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려 그래. 이제 사단이 뭐라 그랬겠냐? 아브라함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보신 바처럼 아직도 믿음이 확고하지 뭐요? 아느니 이거 시험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자로 만들어줬고 아들도 100살 때 아들을 낳게 했으니 그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것 같아. 그러므로 내가 아들을 하나님이 만약 아브라함 보고 아들을 달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은 당장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니까 그거를 시험하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그러니까 사단이 주장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돈의 관계고 이 자식의 관계다. 이 자식도 주고 자식도 없는 집에 자식 아들도 낳게 해주고 돈도 벌게 해줬으니 충성을 하는 거지. 그거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증명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증명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솔직히 말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다 하시고 계실지라도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자유의지를 가진 우주거민들과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요. 천사들도 아브라함이 뭐 거짓말도 하고 이런 걸 보니까 사단의 말이 맞아요, 맞아요. 맞다고. 그러니까 시험은 반드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의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가끔 기도를 하는데 무조건 사단을 막아달라는 의미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란 말은 나의 뭐요? 나의 인내와 부족이 나타난 것이 뭐요? 없도록 도와달라는 얘기가 틈타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지. 제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보는데 이 교회 천사로 콱 해가지고 사단이 못 들어오도록. 이거는 참 미신적인 기도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뭐 사단이 뭐 교회 문밖에 못 들어올 리가 있어요? 교회 안에 앉아있는 내가 벌써 뭐예요? 내가 벌써 뭐 체험맨을 살까 이래서 하면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뭐 천사를 시켜가지고 뭐 교회를 지킨다 이래서 하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은 나야. 그렇죠? 그 성전 안에 성령만 계셔야지.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딱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를 듣고 이거는 하나님의 본심이 뭐요? 아니다.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 애가 3장 주께서 인생으로 시련을 당하여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뭐요? 본심이 아니라 이게. 아하, 이것은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럴 리가 없지. 왜 하나님이 내 아들을 바쳐서 충성을 하나하나. 그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본심이 아니라면 이것은 반드시 무엇이구나. 아, 사단이 시험을 그런 거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의연한 모습, 여러분, 내가 내 아들을 바쳐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 힘 나갔어, 그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절대로 뭐요?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제물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 시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혹독한 시험이 온 이유는 자기가 뭐예요? 사단, 자기의 행동이 사단을 사단으로 하여금 틈타게 해서 그렇다. 이런 것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으로 돌아가죠. 프리메이슨 얘기도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상대 씨가 물은데 자, 그래서 3일째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다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이 눈을 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예, 그 자기 아들 죽일 곳을 보고 싶겠어. 예, 봐도 이렇게 봤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봤어요? 아, 영어 성경 보면 더 확실합니다. Abraham lifted his eyes. 아, 저곳이구나.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뭐요? 돌아오리라. 자, 이 우리 한국말 성경은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 말, 우리 한국말은 돌아온다는 게 동사 아닙니까? 예. 근데 여러 나라 말들에는 동사가 한 사람이 돌아올 때와 두 사람이 돌아올 때 돌아온다는 말이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수 동사, 복수 동사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기 히브리 말로는 이게 복수 동사입니다. 복수 동사라야 멋있지. 아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를 영어로 보면은 영어 성경은 복수로 영어도 돌아온다, come back이라는 말이 복수 단수 동사가 구별이 없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할 수 없이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은 예, we will come back. 우리 아들과 내가 둘이 다 돌아온다. 박수. 예. 네.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거를 보면 누가 승리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아브라함. 그렇지. 네 아들이 제물이 될 수가 뭐요? 없어. 네 아들이 만약 찔러서 죽더라도 그것은 결코 제물이 될 수 없고 죽는 한이 있어도 뭐요?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올라갑니다. 자,
한참 올라가다가 이삭이 오늘은 좀 뭐가 뭐요? 이삭 오늘은 제물로 번제물로 드릴 뭐가 없어? 양이 없어.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요. 이 우리 한국말 성경은 왜 이게 이 다 이걸 다 뺐어요. 부호가 있잖아.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아빠, 예를 들어 아빠, 아버지. 그래서 그 따옴표가 딱 있어. My father. 이삭이 긴장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산 밑에 오면 뭐요? 양이 준비돼 있을 줄 알았는데 양도 없이 뭐 불태울 나무하고 아버지 뭐 칼하고 뭐 이것만 들고 가니? 이게 으스스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응? 그래서 아빠 그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My son,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 그러니까 이삭이 그동안 이삭은 여러 그 주위 이웃들에서 자기 또래 아들들이 자꾸 없어지는 걸 본 일이 있어. 왜? 알고 보니까 걔 아버지들이 뭐요? 자기 아들을 갖다 자꾸 봤죠. 그 모든 이방 종교는 실제로 인간이 제물을 바쳐야 돼 하나님께. 성경의 제사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어린 양을 바치게 돼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맨날 아브라함 가르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신다.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혹시 오늘 아버지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뜻이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재물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요? 준비하실 것을 네가 내가 계속 가르쳤잖아. 그것은 믿고 올라가자 이거야. 예. 그러면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설명했겠죠. 그렇죠? 이 아빠가 믿음 없는 행사를 해가지고 지금 사단에게 뭐요?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릴 것을 예상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아들 이삭아 끝까지 결코 너는 제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가자.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랬겠어? 그렇지 아브라함 고맙다 나를 믿으셔. 그래서 올라갔어. 없어. 사단이 지독하죠. 대충 이 정도 되면 뭐예요? 사단이 항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온다든가 그렇죠? 이삭 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라든가 그러면 사단이 진 게 분명한데도 끝까지 끝에까지 가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삭아 사단이 참 끈덕지다. 끝까지 자 제단에 올라가거라. 아빠가 칼을 드는데 너를 죽이려고 드는 것은 뭐예요? 아니야. 사단에게 이걸 보여주자. 칼을 들 수 있는데
결코 우리 아들은 제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뭐요? 보여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늘나라를 갔는데 거기 온 사람들은 전부 자기 아들이나 딸 하나쯤 죽이고 온 사람들이라면 그 하늘나라 재미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늘나라 아니고 그 동네 지옥이요. 그 사람들 다 폼 잡을 겁니다. 그렇죠? 당신 아들 하나밖에 안 죽였어. 나는 둘인데 이래서 하면서 아시겠어요. 결국 자기들의 공로로 자기들의 행위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은 그게 아닌 것을 잘 알죠. 그랬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손대지 말라는 거죠. 이제 네가 내가 예비할 것이라는 것을 뭐요? 믿는다는 것을 이제는 사단 나에게도 증명이 됐고 하나님 벌써 알고 계셔. 사단에게 확실히 증명이 됐으니. 그리고 딱 돌아보니까 뭐요? 예수 양이 딱 가시덤불에 걸려 있는 거. 가시덤불에 걸려 있다는 말은 가시덤불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죄에 걸려서 죽을 운명에 처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에 처해 있는 수양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보십니다. 내 아들아, 우리의 죄는 이분이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그거를 꺼내가지고 제단에 올려서 그날 아브라함과 이삭은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자기들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물이 되셔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이 세상은 지금 혹독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정말 사단이 네 참말로 하나님 믿느냐 하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을 혹독하게 시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 시험 준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단은 자기의 생각대로 믿는 크리스찬들을 많이 양성해 오고 있었습니다. 혼이 있다고 믿게 하고 또 착한 혼은 천당에 보내고 못된 혼들은 뭐요? 지옥에 보내서 영영 고생시킨다고 믿게 하고 해서 다 하나님의 품성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반품성적인 반생명적인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을 현실적으로 장악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종교적으로만 장악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장악합니다. 현실적으로 장악한다는 말은 정치적으로도 장악할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장악할 것이고 군사적으로도 뭐요? 장악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그 작업이 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 채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국가 채무. 지금 한국도 국가 채무가 상당히 많아요. 한국의 국가 채무가 한국 전체 GDP의 45%인가 된대요. 일본의 국가 채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본 그러니까 GDP라는 건 국가 총생산을 얘기합니다. 그 일본이라는 나라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총 생산하고 벌 수 있는 돈의 양을 GDP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지금 현재 일본의 국가 채무는 총 GDP의 200%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의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습니다. 아시겠어요? 미국의 국가 채무는 총 GDP의 일본보다 더 높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놀라운 얘기죠. 예. 국가 채무가 없는 나라가 없어. 아시겠어요? 그러면 채무가 있다면은 채권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채권자가 누구냐 이 말이야. 여러분, 그 채권자가 사단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단이 무슨 채권자냐? 그러면 사단은 그런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도 한국 정부에게 와서 IMF가 왔을 때 돈 빌려준 장본인이 누구요? IMF 아니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IMF 빚을 다 갚았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IMF 소나기에서 어떻게 좀 풀려 있는데. 그러나 풀린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IMF라는 것은 그리고 IMF 세계은행 월드뱅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은행이 있어. 그런데 이 은행들이 각 정부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거야. 아시겠어요? 예.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아, 그 후진국에 가서, 이제 어떤 정치가가 있잖아요. 야, 이 정치가 인기를 얻으려면은, 이렇게 뭐 전혀 후진국 고속도로도 없고 이런데 가서 고속도로 만들면 업적이 올라가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다음에 재선이 될 거 아니냐. 돈 없어서 나도 고속도로 만들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만든다. 우리가 빌려줄게. 빌려 주시라고 그러냐. 그 담보가 있어야 된다. 담보는 너희 나라에서 생산되는 무슨 그 원자재잖아요. 이런 것을 담보를 하고 너희 토지도 좀 담보를 하고. 이래 가지고 이제 돈을 빌려 주는 거예요. 요즘은 좀 고속도로 건설돼. 건설되다가 보면은 또 뭐 공기가 늦어지고 이래서 돈이 점점 모여. 생각보다 두 배, 세 배 들어가고. 다 이 월드뱅크는 그거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은 계산을 쫙 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 그 밑에 보좌관들도 이 재선이 돼야 되겠거든. 합시다. 그래서 보면 돈, 1조 빌리면 될 걸 뭐요? 2조, 3조. 그러면 이제 2조, 3조 될 때는 왜 이거 더 이상 빌려야 이 공사가 끝나고 재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월드뱅크는 이자율이 좀 높은데. 아니 이자율 높아도 좋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고속도로 건설 공사가 끝나고 재선이 되고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재선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이자 갚느라고. 그래서 세금 걷어서 이자 갚고 세금 걷어서 이자 갚다 보면 경제가 뭐예요? 와당파당. 경제가 야, 경제 다시 세울 때부터 돈 필요하지 않아? 이게 IMF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몰라.
그럼 이 IMF의 이 주인들은 누구냐? 이게 마귀의 사람들이요. 가장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정치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예요. 그래서 다 정부 여러에 다 사람을 심어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권을 장악하고 있고 다 이 IMF 이 사람들 말을 들어야 선거 자금이 나오고 이렇게 짜져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단은 미리부터 그 돈줄 돈이 필요하다 첫째. 왜 돈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죽을 뭐요 못 쓰니까. 그래서 돈을 가지고 사로잡는 거야. 다 나라도 사로잡고 여러분.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사단은 금융업을 시작하자. 그래서 이제 그 세계 최초의 금융업이 이제 소위 프리메이슨이라는 사람들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옛날에 십자군 전쟁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죽으면서 십자군 전쟁은 누구하고 누구의 전쟁이었습니까? 가톨릭과 이슬람의 전쟁이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탁 뛰어 이제 이슬람을 이기고 이제 가톨릭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 세계 이제 그때는 뭐 가톨릭밖에 없었으니까 그때는 뭐 장로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 다 예루살렘을 가보고 싶어서 가는데 가다가 그 이슬람 국가들을 많이 통과해야 되니까 거기서 잡혀서 죽고 당하고 특히 예루살렘 근처에서는 너무 위험한 거야. 그때 이제 십자군 중에 주로 불란서 프랑스 사람 군인들로 구성된 소위 성전 기사단이란 것이 조직이야. 이 기사단들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극진하며 그 다음에 이 전쟁을 치는데 이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남았어. 성전을 지키면서 성전에 살면서 순례자들을 뭐요 보호하는 그런 성전 기사단이라는 위대한 단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전 세계 가톨릭들이 다 뭐예요? 존경해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기사단이 이제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온 세계 각 정부나 이런 단체들이 다 돈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성전 기사단들이 막 돈이 엄청 많아져서 어디에서도 보내게? 바티칸에서도 보내는 거야. 교황도 너희들 참 고맙다. 그런데 성전 기사단들은 돈 쓸 때가 뭐예요? 너무 막 기부가 많이 들어오니까 돈이 넘치는 거죠. 그래도 이 사람들은 절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다 잘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돈은 점점 부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부가 자꾸 쌓이게 되니까 다 주위에 좀 뭐 아는 사람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성전 기사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겠거든.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불란서에 그때 필립 왕이 아주 이 성질이 싸나운 왕인데 항상 전쟁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구라파 지역의 모든 왕들은 누구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교황의 지배하에 있어요. 근데 교황하고 잘 통해야 돼. 그래야 자기의 정권도 유지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시대였어. 필립 왕이 자꾸 전쟁을 하기를 좋아하니까 전쟁을 하면 자꾸 뭘 써야 돼? 돈이 막 나가는 거야. 나중에 국고가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기사단에 연락해서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성전기사단 측에서 볼 때는 필립 왕은 믿을 수가 뭐예요? 없어. 성질이 포악하고 그래서 성전기사단 측에서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필립 왕하고 교황권이 상당히 가까웠어. 이런 결탁이 돼 있었어. 그래서 이 필립 왕을 시켜서 교황의 뜻도 뭐요? 이루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예. 왜? 아직은 안 된대. 아니 아니 빨리 끝날 수 있어 빨리.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돈을 뺏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돈을 뺏으려면 이제 이 성전 기사단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뺏으면 굉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황권도 그 돈이 좀 탐나고 그리고 또 교황권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전 기사단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바티칸보다 성전 기사단이 더 인기가 뭐예요? 있는 거야. 사람들이 다 성전 기사단을 거기다가 헌금을 다 보내고 이래 샀는 거야. 그러니까 바티칸 열 받아 안 받아. 자기들한테 와야 될 돈이 자꾸 절로 간다고. 그리고 인기가 교황이 인기가 최고라야 되는데 저쪽 군대들이 말이야 군인들이 자꾸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 아 이거 돈도 안 빌려준다고 하는 참에 그래서 이제 음모를 꾸민 겁니다. 성전 기사단들은 동성연애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교황권에 충성을 하지를 않다. 교황의 말을 듣지도 않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자. 그러면서 이제 팍 계획을 비밀리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필립 왕의 군사들로 하여금 성전 기사단은 어느 날 10월 13일 금요일이야. 그게 몇 년인지 제가 그게 서기 몇 년도 10월 13일 금요일이야. 그래서 Friday the 13th 그럼 재수 없는 날. 그거는 이 성전 기사단 때문에 생겨난 말이야. 그 날에 성전 기사단을 다 몰살시키기로. 그래서 습격을 해서 많은 성전 기사단이 몰살당했어. 남은 성전 기사단들은 배신당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교단에 뭐요? 생명을 바쳐 충성을 했는데 자기들을 마귀라고 모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뺏으려고 죽이니 이 교단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해요? 누가 마귀요? 아, 애들이 이 사람들이 내가 충성한 이 사람들이 마귀들은 응? 그래서 자기들이 믿던 아, 이 예수도 결국은 뭐예요? 마귀구나. 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런 우리를 죽이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팽개치게 됐어요. 예수를 버리고 진짜 신다운 신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비밀 종교가 있어. 유대 그 고전 카발라라는 게 있어. 카발라라는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건 사단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요새 카발라 아주 유행합니다. 여러분 미국 가면 카발라 교습소도 있고
예, 그래요. 예, 카발라 공부하면요 희한합니다. 흥미진진해. 예. 그래가지고 이제 비밀 단체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 나타날 수가 없어. 나타나면 죽으니까. 그럼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자연이 뭐 해? 예, 비밀리에 돈 노래하는 겁니다. 그 지하 금융 세력이 형성. 그게 다 사단이 작전상 그렇게 하는 거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국 성경 기사단을 카발라를 가르쳐서 자기 사람들로 만들고 자기 사람들이 금융권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최고니까. 그래서 돈 놀이를 비밀리에 하면서 돈을 자꾸 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들이라는 건 항상 전쟁을 해야 되고 정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는 이 비밀 결사라는 걸 알면서도 돈 필요하면 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하에서 정권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것이 전달해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조직적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메이슨 석공입니다. 그래서 쭉 이제 시대가 내려오다가 이제 석공이라는 사람들은 귀족이 아니야. 그러나 머리가 좋고 이 건축가들이야. 그래서 큰 아름다운 성당을 지을 때 이 석공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이 교회를 잘 지어야 뭐요? 이 힘이 있으니까 왜 옛날 사람들은 와 이러면은 돈도 잘 내고 하니까 막 교회당 짓는데 막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짓는 과정에서 이 석공들이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우수한 석공들은 막 돈을 엄청 버는 거야. 그 과정에서 석공들이 많은 비리를 본 거야. 교회의 비리를. 그래서 이 석공들이 또 돌아선 거야. 아, 예수라는 것은 마귀다. 이래서 카발라를 만난 거야. 그래서 이 제일 용감하고 전쟁 잘 치고 제일 똑똑한 평민들이 뭐가 된 거야? 사단의 카발라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성전 기사단과 석공 조직이 지하에서 같이 만나서 동지가 되어버린 거야. 우리도 못 볼 꼴을 뭐요? 더러운 꼴을 봤다. 예수는 믿을 수가 뭐요?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래서 우리가 이 불쌍한 예수쟁이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세력이 점점 커져서 정치 세력이 되고 군사 세력이 되고 왜 군사란 게 뭡니까? 무기, 돈 있어야 무기지. 다 해서 모든 조직 속에 지금 파고들어서 이제는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서 프리메이슨 조직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 출세를 할 수가 없어. 아시겠어요? 그만큼 여러분인 우리는 뭘 모르고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도 그 당시에 IMF가 들어와서 돈을 빌려주면서 민영화. 민영화 하라면 뭐예요? 자기들이 사겠다는 거야. 다 샀잖아요. 다 샀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IMF 돈은 갚았어도 주요 뭐예요? 기업들이 다 뭐예요? 그들 손에 넘어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이래버리면 한국 경제는 폭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말 잘 들어야 돼.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되든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든 그들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G20이 이거 하는 것도 다 모여 우리는 하나가 모여 돼야 되는 거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명박 씨가 이 세력에 잘 보인 것 같아. 그래서 역시 똑똑해. 그렇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에 있는 국가들과 이미 뭐요? G7 국가들의 교량 역할을 이명박 씨한테 맡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세계를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자. 그러면서 나라들이 다 연합하여 한 나라가 되고 종교들이 다 연합하여 뭐요? 한 종교가 되고 경제도 다 연합해서 한 경제가 되자. 그래서 미국은 이제 다 그 세력에 거의 잠식이 됐어. 그러니까 미국 국민은 누구에게 빚쟁이가 돼 있는 거요? 그 사람들 빚이 왜? 국가 부채는 국민 부채요. 나중에 뻥 하고 보면 뭐예요? 뭐? 내 빚이 1인 개인당 빚이 말입니다. 지금 미국은 한 6천만 원씩 돼.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정부가 탁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죠? 그 사람 우리는 그 사람들의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빚 빨리 안 갚아도 되니까 열심히 해서 조금씩 갚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다 먹고 사는데 걱정을 해줄 테니까 우리 말만 들어. 그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바마도 거기 한 자리 할 거고 부시도 할 거고 사르코지도 할 거고 그래서 종교가 통합이 돼서 그 종교 통합의 최고는 교황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통합된 종교에 다시 동조하지 안다면 경제권을 뭐요? 박탈한다. 이게. 그래서 다 무슨 칩을 받고 그런 계획이 다 서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여러분 중에 뭐 그렇게 돈 많아 보이는 분은 안 계시니까 괜찮은데 뭐 앞으로 투자하고 뭐 이렇게 계획 세우지 마세요. 그거 진짜 그거 어리석은 짓입니다. 아시겠어요? 가능하면 지금 돈이 있으면 뭐요?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가장 영혼 구원하는데 가능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쓸 생각을 해야지. 뭐 내 욕심에 따라서. 시험 받을 일이 없어. 그렇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거 다 날아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결국 하나님을 따른 남은 자들은 사고 팔고 할 수 없는 때가 오고 나중에는 결국 재판에 끌려가고 죽임을 당할 때가 뭐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이 세상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곧 예수께서 오시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직할 것이다. 기도 좀 먼저 해주세요. 기도하고 주님 참으로 주님의 품성을 모르면 어떻게 이 시련을 이기겠습니까? 사단은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할 그 시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인내가 쌓아지면서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